자, 이제 5월입니다. 여름이 다가오죠. 그래서 오늘은 그 여름용 냉감섬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냉감 소재라고 하면 사실은 보온용 소재보다 만들기 훨씬 어려워요. 이제 두 가지 기반이 있는데, 첫째는 이제 열 전도율이라는, 피부에 닿으면 차갑다고 느끼는 거, 그게 열 전도율이죠. 우리가 이제 한겨울에 공원에 갔는데 벤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나무 벤치고 또 하나는 쇠로 된, 알루미늄으로 된 벤치예요.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앉겠어요? 누구나 알죠. 쇠 벤치가 훨씬 더 차갑다는 걸 압니다. 그러면은 쇠 벤치가 온도가 더 낮을까요? 나무보다? 그렇지 않죠. 온도는 똑같습니다. 다만 쇠 벤치의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. 자, 그거를 우리가 냉감섬유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. 이제 또 하나는 기화열을 이용하는 게 있는데요. 기화열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잘 알듯이 더운 한여름에 마당 앞에다가 찬물을 양동이로 확 끼얹으면 시원해지죠. 예. 그건 이제 물이 증발하면서 뒤에 있는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 기화열을 이용한 그 냉방기구가 에어컨 또는 뭐 냉장고 다 똑같습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. 자, 섬유에도 똑같은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얘기할 거는 그 중에서 열 전도율에 관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한여름에 남성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,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벨트 버클이 배꼽 근처에 닿으면 어때요? 차갑다고 느낍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벨트의 버클이 대부분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. 금속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열 전도율이 굉장히 다 높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우리 그 체온을 뺏어가는 거죠.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한 냉감 그 의류를 개발한 브랜드가 있는데, 그 유명한 아디다스입니다. 아디다스에서 그 클리마 체인지 하는 어떤 그 티셔츠를 개발을 했는데요. 버클에 쓰이는 그 금속을 옷에다가 붙인 거예요.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금속을 썼냐면은 알루미늄을 썼습니다. 자, 알루미늄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쓸모가 많은 금속인데, 고맙게도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아요. 사실은 열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은 은입니다. 은. 근데 이제 은은 비싸죠. 그러니까 싸고 열 전도율도 뭐 은에 못지 않는 이제 그런 그 가성비 높은 금속이 바로 알루미늄입니다. 그래서 알루미늄을 목덜미 근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을 거예요. 온몸에다 하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옷의 그 촉감도 문제가 있고 이제 빨래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사실은 과학에 기반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 로 만들어진 냉감 의류가 된 셈이죠.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가, 스토리가 있습니다. 누가 하나 이제 좋은 신제품을 내놓으면 금방 또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. 한 브랜드가 이것을 보고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, 아디다스가 알루미늄을 써서 냉감을 만들었어. 오케이, 우리가 똑같이 알루미늄 만들 수 없으니 알루미늄보다 더 좋은 금속이 뭐가 있지?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, 착안한 게 티타늄이었어요. 사실 티타늄은 알루미늄보다는 굉장히 비싼 금속인데, 그래서 이들은 옷에다가 티타늄을 붙였습니다. 그렇게 해서, 야, 저 아디다스는 싸구려 알루미늄 붙여서 냉감 만드는데 우리는 비싼 티타늄이 들어간 옷이야. 그러니까 우리께도 훨씬 좋을걸? 라는 것을 기대를 했겠죠.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죠. 애초에 아디다스의 아이디어는 열 전도율이 높은 물질을 냉감섬유에 차용을 한 거죠.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금속은 열 전도율이 높습니다. 그래서 그냥 싼 금속을 쓰면 되긴 해요. 물론 녹도 쓸지 말아야 되겠죠. 그래서 알루미늄은 굉장히 적절한 금속이에요. 녹도 쓸지 않죠. 무겁지도 않죠. 그러면서도 열 전도율이 은 다음으로 높죠.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금속인데, 아쉽게도 모든 금속 중에서 이 냉감 소재에 딱 하나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금속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티타늄이에요. 왜? 티타늄이 모든 금속 중에서 열 전도율이 가장 낮습니다. 거의 뭐 나무에 비슷할 정도로. 그래서 그 아디다스의 클라이마치를 보고 다른 금속을 썼는데 하필이면 티타늄을 쓴 거는 굉장히 크게 잘못된 거죠. 어쨌든 그런 큰 오류가 생겼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재미로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화열을 이용한 냉감 섬유를, 아주 재밌어요.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할 건데, 오늘은 열 전도율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냉감 소재를 만든 아디다스 얘기를 했습니다.
Let's make this love last till Valentine's. Let's spend this night.